우리의 우수한 민족 음식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사회적 기풍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평양시 미꾸라지 요리 경연이 12일 과학자 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경연에는 20여 개 단위의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참가해서 지레기를 넣은 초탕과 두부를 넣은 초탕, 미꾸라지 찹쌀 완자찜, 미꾸라지 튀기를 현장에서 가공하고 매 단체들에서 12여 가지 미꾸라지 요리들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미꾸라지 요리 경연의 특징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자기들이 종자를 선택해서 직접 기른 미꾸라지를 가지고 영양가가 높은 미꾸라지 요리들을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경연은 몸보신에 좋은 미꾸라지 요리 가공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봉사활동에 적극 구현하기 위한 급양 봉사단위들의 경쟁 요리를 고조시키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습니다.